더 신나게 편곡이 돼서 그런가요? 아주 신난 무대였습니다. 열정적인 무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팔만 안 다쳤으면 오늘 이 무대를 뛰어다녔을 텐데 좀 아쉽네요. 나오시길 잘하셨죠.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막 노래하시는 모습 보이면서 네. 아이고 안 나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막 신이 나셔서. 그럼요. 뭐 저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저희는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모처럼 만에 이렇게 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노래 프로를 많이 좀 잘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노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노래 한두 곡만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모처럼 거의 콘서트 같이 이렇게 토크하고 그러니까 네. 너무나 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네 그 추억의 송트레인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빨리 좀 앉게 돼가지고 혹시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오시길 잘했다니까요. 저희도 감사드리죠. 네. 네. 빨리 나오셔야겠지만 앞으로도 또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음반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신곡이 거의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좋은 지금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지금 많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네. 네. 잘 준비하시고요. 팔도 다 나으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넷 방송 추억의 송트레인 오늘은요. 정말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김민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노래를 즐기시는 가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나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 활발한 활동 하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도 김민교 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넷 방송 추억의 송트레인 정민이었습니다. Loving you.